여기는 이제 안 좋더라도 말법 세상 가운데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가지고 참으로 최상승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최고 최상의 그런 진리다고 드물게 있다는 것은 희유하다고 하는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서 이 대승법을 이 최상승법을 믿고 이해하고 잘 수지하는 사람은 받아지는 사람은 이어 무량겁 중에 이미 한량 없는 겁 가운데 승사 재성하여 모든 성인들을 받들어 섬겨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여러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가지고 식재 선근하여 모든 선근을 심어서 심결 반야 정인 반야의 정인을 깊이 맺은 최상 근성이다만 가장 최상 말세에 이 법을 이 법문을 듣고 굉장히 참 좋아하는 마음을 내어서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그런 생각을 내어서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는 사람은 과거 전생부터 여러 성인들을 받들어 섬기고 선근을 심어가지고 반야 지혜의 정인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성이다 그 말이에요. 최상 그러니까 상근기 중에 상근기죠. 그 전에 정법이고 뭐 상법이고 그 전에 한번 말했었죠. 정법에는 해탈의 견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해탈도 이루고 해탈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견고하고 500년씩 나누면 돼요. 정법시대는 500년 동안은 해탈을 해탈이라는 것은 아라한이 드는 거죠. 3계 윤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요. 해탈이 견고하고 500년간은 또 500년간은 선정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는 선정보다 지금 못한 게 다문이요. 우리 지금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는 거 다문 견고 그 다음에는 복이나 짓는 탑사가 견고하고 이런 게 견고한 것은 두드러진 거죠. 그건 많이 두드러진 거 500년씩 그 다음에 이제 말법은 투쟁 견고라고 그랬죠. 싸우는 게 투쟁하는 게 견고하다. 그래서 다섯 가지 오려고라고 아주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러면은 교리 행과가 여기는 이제 있죠. 이제 여기는 교리 행과 다 있는 거예요. 정법 시대는 교리, 행, 과가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상법 시대는 이제 좀 못하죠, 이제. 상법 시대는 교리, 행만 있어요. 과는 없고, 행도 반쪽 아래죠. 선정도 없고 겨우
담은 수행만 해요. 행도 반절 반 정도 밖에 안 돼요. 과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과라고 항상 교리 행과 네 가지로 말할 때 과가 더 최상입니다. 과는 바로 아라하노 도를 어떤지 삼명 육통 18 변화 사과를 징득하는 게 과요. 과가 최상이에요. 과보다 조금 못한 게 행이고. 교리는 이제 부처님은 설법만 남아 있는 것이 교리 아니요. 말법에서는 이제 교리만 있어. 불교가 그대로 남아는 있어도 행과가 이제 전혀 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말법 시대가 제일 안 좋지요. 투쟁은 싸우기 좋아하는 거죠. 투도하는 사람끼리 막 투쟁을 일삼는 거. 조계사 대표적이지. 네? 조계사 참 투쟁 잘했어요. 가끔가다 해요. 심심하면은 투쟁하고. 옛날에 투쟁은 어떤 투쟁을 했느냐? 소승불교, 대승불교 싸움도 있었고, 같은 오분율, 사분율, 율종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선과 교가 싸우기도 하고, 선교 양종으로 선과 교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 종이야 아니면 자기 종파가 아니면 다른 종파를 안 좋게 그런 식으로 싸웠는데, 요즘 싸움은 그런 싸움도 아니야. 절뱉고 뭐 이런 거 동그라미 때문에 싸우면은 그건 아주 종파 싸움도 아니고 교리 싸움도 아니라 그런 저질적인 투쟁이죠. 그래도 옛날에는 투쟁을 해도 유교에서는 투쟁을 사색당파 이설 가지고 싸웠잖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선이 열애선, 조사선, 의리선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 가지고 싸우니까 이권다툼이니까 더 저질적이죠. 다른 종교도 역시 이권다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리를 장악하느냐 하는 그런 싸움은 투쟁 중에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반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는 지혜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자리를 정인이라고도 하지요. 마음을 정인이라고도 해요. 불성에 대해서 세 가지 인이 있어요. 불성의 삼인. 요인도 있고 또 정인도 있고 연인도 있고 그게 삼인이라 해요. 불성이 결국에 정인인데 정인이 바로 근본이죠. 본래의 마음자리. 이게 바로 정인이란 말이 아까 말한 심종이라요. 심종이 바로 정인이라요. 그런데 정인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개발해서 성불을 해야 되거든요. 성불하는 것이 요인이고 성불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여건을 갖춰야 돼요. 발심하고 수행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선지식한테 법을 배우고 하는 게 그게 연인이라요. 좋은 여건, 좋은 인연. 그러니까 선지식이나 설법을 해주는 사람이나 내가 발심 수행을 하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 그것이 연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요자는 밝힐 요자요. 명료. 등불이 밝아서 사물을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밝혀서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성불하는 것을 요인이라고 해요. 성불이 요인입니다. 자기 본래의 본심자리가 정인이고 본심에 발심 수행하는 좋은 선인연을 만나는 것이 그게 연인이고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이건 본래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은 연인하고 요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불성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불성이 개발할 수가 없거든. 성불을 못해. 이런 삼년이 어울려서 삼년이 궁합이 잘 맞아야 조화를 이루어야 성불을 하는 거요. 여기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의 마음자리를 정인이라고 하지요. 반야의 발은 인, 반야의 그 마음을 깊이 맺은 거란 말이죠. 결성을 해야 되죠. 결혼한 것처럼. 결혼이란 말은 하는데 해혼이란 말은 안 하죠. 이혼이라고 하지.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풀면은 해혼이라야 맞는데 해혼이라고는 안 하고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결자 반대는 해자 아니요. 결성하는 거. 그런데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은 해혼했다고는 안 하고 이혼이라고 쓰니까 말이 좀 달라진 거죠. 결의 반대는 해요. 불교에서는 해자가 더 좋아요. 결자보다. 여기서는 여기서만 결자가 좋지요. 반야의 좋은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해탈, 해요, 해오, 또 해결, 그건 좋은데 불교에 여기서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 내놓고는 결자는 전부 다 안 좋아요. 불교 수로에 이런 근결이라고 능엄경에 육근이 맺혀 있는 거, 또 이자에다가 번호를 혹계라고 그러죠. 육계라도 하고 여섯 가지 맺힌 거. 또 마음속에 원한이 쌓이고 쌓인 것을 원계라고 이런 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인연을 맺는 것 외에는 이런 말들은 다 안 좋은 거죠. 육결은 육근이 맺혀 있는 것을 육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 근은 육근의 번외가 맺혀 있는 것을 근결이라고 하고 번외 그 자체를 혹결이라고 해요. 혹결. 혹이란 말은 번외거든요. 그래서 오결 육사가 또 나오죠. 소승 나한달이 끝난데 다섯 가지 이 오결, 십사 이런 걸 다 꺼내야 되잖아요. 이건 나 번외의 명칭이요. 오결은 말에 탐진, 치만, 의 그런 게 다 오결 아니요. 저럴 때는 안 좋아요. 차라리 불교에서는 해자하고 이자가 더 좋아요. 고통을 떠난다, 이고능나. 또 해탈을 얻는다. 해오를 한다 해야죠. 반야의 정인을 깊이 맺은 가장 최상의 근성이다 말이죠. 근성이란 말은 근기 또는 그런 성격, 성질.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자는 당지 이어 무량불소의 총재 선근이라 하시며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부처님의 말씀이죠.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장구에 장구란 말은 문장 규절인데
부처님의 경문을 가르치는 거죠. 부처님 경문에 대해서 법문이나 경문이 장꾸라요. 이 장꾸야 등이 믿는 마음을 내는 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깊은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을 내는 사람은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어 이무이자 이미 말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계시는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라고 하셨으며 금강경 말씀이 거기까지요. 우나사대 우운이란 말은 금강경에서 또 말하기를 위발 대승자 설하시며 자자가 틀렸네요. 모들제자로 되었죠. 위발 대승자 설이라 말씀문자는 없어야 한데 뭐 때문에 말씀문자를 옆에다 붙여놨어. 이렇게 써야 돼요. 이제는 틀렸어요. 위발 대승자 설이라 대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 대승법을 대승발심 대승법에 대해서 발심을 하는 사람 대승을 대승의 마음을 말해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 법문 이 법을 말을 했으며 위발 최상승자 설이라 하시니라. 최상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최상승 발심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 법문을 하셨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그러니 원제 구도지인은 원컨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모들제자는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모든이라고 해도 되고 원제 그냥 원컨된 그렇게 해도 되고 어조사로 봐도 되고 모들제자를 여기는 번역은 해석해 놓았구만. 원컨대한 모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원침은 원칙은 안 새기도 됩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말하기를 문제 부자란 말이 나오지요. 부자에게 들었다. 그때는 어조사거든. 논어에 이 말이 나와요. 사서삼경 가운데 논어책이 있잖아요. 문제 부자라. 부자란 말은 공자를 가리키거든요. 선생을 부자라거든. 부자에게 들었다. 공자가 한 사람이지 뭐 여러 사람이 많이잖아요. 예? 이 제자가 공자에게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공자와 제자가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들제자가 아니죠. 부자는 공자니까 공자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그런 경우에는 제자가 묵자요. 어조사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원컨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막생 겁략하고 겁략을 내지 말고 마음이 비겁하거나 마음이 나약하거나 그런 생각을 내지 말란 말이야. 수발 용맹지 치마라. 모름지기에 용맹의 마음을 내란 말이야. 사자 새끼는 사자처럼 용맹하지요. 사자는 새끼를 기를 때 말인지건 그래요.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절벽 타고 올라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 착하다. 그래가지고 기르고 죽으면 그냥 거기서 돼지면 돼지는 대로 놔두고 올라오려고 막 몸부림치고 해도 붙들어주지도 안 해. 자기 힘으로 올라와라고. 우리 것이 이제 아들, 딸을 기를 때 과잉보 하는 것은 사자한테 배워야 돼요. 너무나 과잉보 하면 아들, 딸이 나약하거든.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거든. 사람같이 못난 동물이 없잖아요. 다른 동물은 전만 먹어가지고 전만 다 먹으면 자기 혼자 움직여서 생활을 하는데, 사람은 젖을 다 먹고 밥을 다 먹고 나이가 20, 30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으려니까 자연히 부모가 대주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늘 기대지.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늙어놓으면 효도 관과이나 시켜가지고 부모 그냥 멀리 놔둬 버리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효과다 있잖아요. 그런 못된 인간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죽이거나 뭐 부모 재산을 뺏거나 말이야. 또 자기가 그냥 이민 가버리고 한국에다 놔두고는 아들, 딸이 그냥 저 미국이나 어디 캐나다나 가버려.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그냥 양로원에, 고아원에, 뭐 양로원에 가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여생을 보내잖아요. 그런 참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다 아들, 딸을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말, 돈 많이 들여서 투자를 많이 시켜서 외국 유학까지 시켜놓으니까 그런 꼴을 해요. 차라리 촌에서 농사나 짓도록 한 사람은 부모를 잘 받드는데, 외국에 보내가지고 유학시키는 그 아들, 딸들은 부모를 잘 안 받드는 사람이 벌어 있어요.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건 참으로 용맹심 없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기를 때 용맹한 마음으로서 기르잖아요. 용맹할 기르지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역시 부처님이 사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도 역시 사자다운 그러한 용맹의 마음을 발해라고 말이죠.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중간이 보시지게 다음에 인욕정진이 용맹이라요. 인욕정진이 바로 용맹한 것을 말한 거요. 인욕정진을 함으로써 선정지혜를 얻게 되지요. 보름지기 용맹의 마음을 바라라. 숙겁 선인을 미가 지하니라. 숙겁에 좋은 착한 인연을 가히 알 수가 없다 말이야.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선거를 심었고 어떤 부처님께 법을 배웠고 어떤 발심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과거지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공부에 대해서 발뺌을 하지 말고 용감한 그 용맹한 마음을 발해서 정진을 잘하고 또한 대승법에 대해서 물러설 그러한 나약한 생각을 내지 말라고 말이죠. 신심 뭐예요? 수심결이 신심을 붙들면서 수심을 잘해라는 경책말이 주로 전체가 경책에 대한 말이죠. 공부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죠. 법문은 덜을 했죠. 색신은 가짜라 생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들은 법문이죠. 이 마음을 떠난 밖에 부처를 가히 이룰 수 없다 말이야. 이 마음 안에서 전부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런 법문이죠. 그것은 법문인데 불성이 여덟 가지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었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하는 거. 그런 등등의 여덟 가지를 설명을 했고, 방법론은 규종화상의 그 말이 가장 알짜지요. 규종화상이 말할 때 일례제 안에 공화난추라. 일례제 안에 공화난추라고 하는 그 말이 수행 방법은 제대로 말한 거요. 이건 나왔죠? 일례제 안에 공화난추니라. 이 여덟자가 보리만한 방법을 말했다고 전번에 말했었죠? 일례제 안에 공화난추니라. 팔자예요, 팔자. 여덟자. 팔자를 고치든지 팔자를 새로 만들든지 팔자에 있어요. 보리만한 방법, 소행하는 방법은 하나의 눈땡이라도 눈에 있게 되면은 비정상인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져서 공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라도 눈에 있어서는 안 되지. 한 생각이라도 공연시 마음에다가 두면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비유를 했다고 말했죠. 수행의 방법은 여덟자에 있어요. 일례제 안에 공화난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전부 다 뭐 공부를 잘해라, 발심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경책에 대한 말들이 많죠. 강조하는 말들.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 칠보를 보시하고 공양한 것보다 이 법문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또 어떤 사람이 잠시라도 앉아 있으면은 칠보탑을 항하 보레수와 같이 많은 칠보탑을 만든 것보다 더 낫다는, 그것도 다 권장하고 이 도를 닦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들이죠. 수행방법은 역자뺏기는 없어요. 수심결에. 약불신 수승하고 감히 하열하야 생 간조지 상하야 금불 수지하며, 만약에 수승함을 믿지 아니하고 이 최상승 법문 대승 법문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훌륭한 수승한 일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훌륭한 그런 것을 믿지를 않아. 별로 뭐 관심 밖으로 여겨가지고 수승한 그러한 도리를 믿지 않고서 감히 하열하여, 하열이 된 것을 달게 되어서, 하열하는 제일 못난 것이 하열이죠. 자기 자신을 열등감으로 자기는 제일 못난 하자 하등 또는 제일 저열한 그러한 자기는 못난 박지 범부라고 자기를 낮추어 보는 거죠. 그것을 달게 여긴단 말이에요. 못난 짓을 자기가 달게 여기죠. 마음 탓이요. 잘난 사람은 마음을 잘나게 먹었기 때문에 잘난 거고, 못난 사람은 마음을 못나게 먹어가지고 못난 짓에서 못 벗어나죠. 하열을 달게 여기는 거요. 감내를 하지.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것은 내가 팔자 기박해서 이렇게 못 사는 것이겠지 하고,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이나 없지, 왜 의지까지, 정신까지, 마음까지 없냐 그 말이오. 그것까지 왜 못난 짓을 하냐 말이오. 돈이 없어서 가난했으면 돈이 가난했지, 왜 자기 마음까지 가난을 짊어지고 다니냐 말이오. 내 때로 붙었어. 가난한 사람 마음속에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마음에 그냥 되게 그냥 박혀 있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하야를 자기가 감내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가 감이나 같은 말이죠. 이 감수한다. 달게 받는 거. 온난 지설, 온난 것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용맹심이나 분발심을 내지 않고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